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입체적인 그라디언트의 세 번째 아이템,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메쉬라고 하는 그런 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앞전에 영상에 패턴을 만들어 했었는지 몰라도 바이러스가 그냥 그득하네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이걸 누르시게 되면 기본으로 항상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기본에 왔으니까 뭐볼 색깔을 한번 지정해서 제가 어떤 은은한 캐릭터, 살 색깔이 없어요. 살색이 없네요. 없으면 자기가 일단 유사한 컬러를 골라보고 컬러 피커를 통해서 색상 고르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붉은색 계통에서 색상을 골라봤고요. 요 정도면 캐릭터의 뭐 살색이랑 어울리지 않나? 네. 뭐 살색이라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왜냐면 다양한 컬러의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동양인? 예. 동양인 정도? 예. 한국인? 예. 일본인, 중국인 정도 컬러? 네, 뭐 저렇게 해봤고요. 자, 단색일 뿐이죠. 단색이네. 이거는 제가 고른 색깔이라 없어요. 색상이 없으니까 스와치에 항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버튼만 선택해 놓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던지시면 잘못하면 패턴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서 찍고 스와치 뉴 버튼을 딱 누르시면 예, 등록이 됩니다. 여기 뭐 이름을 뭐라고 써 있는데 동양인 피부? 예. 동양인도 많아요. 지금 동양인의 피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디 등록이 지금 된것 같습니다. 오, 동양인 피부. 예, 등록이 됐네요. 피부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데, 예, 제가 좀 잘못 쓴것 같기도 하지만. 자,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라디언트를 생각하잖아요. 이 단색 외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기본 색깔로 이렇게 등록한 거는 이렇게 독특하게 밑에 이렇게 표시를 좀 내주고 있네요. 참고하시고. 자, 그라디언트 한번 주러 갈까요? 그라디언트는 보통 예, 6이나 아니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있죠. 예, 가보죠. 지금은 어떤 걸 고를까? 지금 애매해요. 아직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라. 세 번째 있는 친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친구. 세 번째 있는 친구는 뭐길래? 예, 이거는 독특하게 일러스트레이터만 있는 그라디언트예요. 보통 적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들, 뭐 여기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눌러볼까요? 그라디언트와 연결되는 애들이라.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편집기죠. 스와치에서 색깔을 골라갖고 그라디언트 편집기. 예, 그래서 보통 이두 개의 색깔 구도로 쓰고 있죠. 혹시 저 피부 색깔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포이드를 이용하던가 스와치에 등록이 돼 있으면 더블 클릭. 그래서 스와치 중에서 그렇지,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어. 그래서 색상을 자기가 가장 빛나는 부분, 이마,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평범한 부분, 이렇게 색깔을 자기가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왔다리 갔다리죠. 저쪽에 가까워지면 하얀색이 거의 사라지고. 예,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등록은 여러분들이 올리시기만 하면 되니까. New 누르고 뭐라고 쓰면 되겠죠. 바로 들어가니까요. 던지면은요. 던지면 패턴이 돼요. 물체를 던지면 패턴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패턴 옷이 만들어져서, 에이? 예, 아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색상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패턴화가 됐네. 에이? 어떻게 없애나?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예스.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라디언트 나무네 좀 빨리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있네요. 원형, 뭐, 원형 나왔고요. 예, 가장 빛나는, 예.
이건 뭐지? 예, 이거는 프리폼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포토샵에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있어요. 프리폼 그라디언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뭐지? 미리 보기가 이거고요. 사물에다 직접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화면은 이상한 동그라미들이 있고 낙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막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컬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역시 스와치에서 스톱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와치에서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각기 다른 컬러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걸 찍어봤고요. 근데 일반화된 느낌이 아니고 등록도 못해요. 그라디언트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등록을 못합니다.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예,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또 찍어볼까요? 오, 이거 뭐야? 예. 여기 컬러를 어떻게 바꿔줄까? 보통은 이제 더블 클릭 요 자리를 더블 클릭해도 색상을 넣을 수가 있네요. 이거는 퍼펙트한 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블 클릭. 자유로운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야, 얘가 어두운 애였구나. 어둠 토리어스인데요, 이놈이. 어둠 토리어스 더블 클릭. 녹색? 예. 어쨌든 독특하다. 예, 독특합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CC 버전에 생긴 기능들이라 색깔들끼리만 안 싸우게 잘 배치해 주시고 등록 한번 해볼까? 나도 등록해서 쓰고 싶고. 그래? 등록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등록이? 자, 왜 이렇게 안 되지? 원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통 잡고 그라디언트 표현된 거 보고 아예 못 누르게 돼 있습니다. 프리폼 그라디언트는 고유의 작품적인 느낌이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는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도 이런 거를 저기 글씨를 넣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의 그라디언트는 등록이 안 된다고 하고. 자, 그럴 때 이용할 만한 괜찮은 녀석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라는 개념인데요. 오브젝트에 보면 예, 클리핑 마스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7이고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개체만큼 아래 개체들이 제한되게 보이는 일명 마스크 기법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클립만큼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얘는 위에 있는 애는 평범한 글씨 애쉬입니다. 일명 골뱅이라고 부르죠. 누가 위에 있느냐? 애쉬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메뉴 위치 찾아볼게요. 이 녀석들, 오브젝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노 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예, 단축키가 Ctrl-7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Ctrl-7이에요. 글씨 살아있네. 살아있지만 뒤에 있는 애도 살아있어요. 나도 살아있습니다. 뒤에 글자를 움직이면 같이 따라는 가요. 일단은 같이는 따라가는데 아웃라인 뷰 컨트롤 Y 한번 눌러볼게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예. 이게 원래 더블 클릭하시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 Y 더블 클릭 들어가 보면은 얘는 얘 나름대로 잡혀요. 저러면 잘려 보이니까 저러지, 제발 저러지 마. 우리랑 너랑 나랑 같은 팀이야. 아, 예. 팀이죠. 글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가는 방법은 외곽을 더블 클릭하던가 여기 저걸 누르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외곽을 더블 클릭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의외로 딴 애들이 뿌옇게 보여요. 아시겠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유형인데요. 맨 밑에 있는 저 보라 색깔이 나물 색상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이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넣은 거고 맨 위에는 이 글씨가 맨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 쏘리.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7. 이거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한국의 전통시장. 가보시면 왜 글씨 색깔이 안 바뀌지? 글씨가 아니라 뒤에 있는 저 보라. 다이렉트 셀렉션. 여러분 하얀색 화살표 있죠? 요걸로 지정하시면은 각자의 색상이 잡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거. 실제 투명하게 보여드릴까요? 진짜 투명합니다. 진짜 투명한데? 오. 예. 들어가서 글씨는, 글씨는 움직이면 안 돼요. 잠궈놓고,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좀. 할 때부터 잘했어야지. 그리고 색상도 바꿔줘. 빨갛게. 예, 주황 색깔로. 글씨는 잠궈놓은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잠그는 기술을 많이 쓰죠. 락, 컨트롤 2. 이거 잠궈주세요. 컨트롤 숫자 2번. 알트키 눌러서 하나, 4번 만들어서 여기를 하나 더 넣어주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개별적인 애들이 지정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굳이 한번 정해놓는다면 안 움직이는 게 참 좋은데 이거는 왜 여기다 복제를 해서 여기다 놨습니까? 밑에다 놓던가. 예쁜 타이틀.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만듭니다. 우와, 마음에 들었어. 세팅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겨져 있는 애가 누구지? 글씨. 컨트롤 알트 2. 움직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글씨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컨트롤 T. 여러분들은 원하는 무료 서체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 크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의외로 보라색 공간을 넘어섰어요. 제가 아까 그것도 괜찮았는데. 예. 자, 더블 클릭. 아니면 글씨를 잠궈 놓고 글씨를 크기를 줄이던가 아니면 글씨를 잠궈 놓으시고 보라색 대신에 블랙 컬러. 오, 샌드 세게 나가야지. 검은색도 잠가 놓고 여기는 동글뱅이 이렇게 여기다 걸칠까? 아니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미안 여기다 걸쳐줄게. 그래 그 다음에 너는 이 가운데 있지 말고 얘한테 애들 사이에 껴볼까? 나올까요? 너도 직접 잡히는 걸 꼭 구경해 보셔야 돼요. 얘는 모서리를 잡으면 모서리가 잡히는데 얘는 가운데를 잡으면 다 선택한 거랑 비슷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를 찍으면 가운데가 그냥 잡혀요. 잡히는 거 보이시죠? 좋았어요. 여기 걸쳐보고 전통시장에는 전도 사실 수 있고 통닭도 사실 수도 있고요. 시원한 것도 사실 있고 장 보러 가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전통시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은 외곽을 더블 클릭 한 방에 나가기. 자고 있던 모든 녀석 깨우기. 컨트롤 알트 2. 얘는 확장된 형태로 끝낼 거고요. 혹시 몰라서 4번을 이렇게 남겨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족합니다. 만족하신다면은 익스팬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글씨도 깨주고 모든 모양도 깨주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Y. 아직 살아있는데? 예, 아직 살아있습니다. 글씨만 깨진 거네요. 예, 우리는 트림 한 방에 트림이나 머지 한 방에 깔끔한 모양으로 컨트롤 Y.
머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머지. 유사한 색깔들은 합쳐주고. 저는 너는 다른 시장에 쓰려고 해. 예, 다른 시장. 예. 도마시장 뭐 이렇게 시장 이름을 또 다른 걸로 가공한다거나 도마시장? 도마시장이 뭐죠? 대전에 있는 도마시장, 도마동에 있는 시장이 도마시장이죠. 뭐.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해체하시면 안 돼요. 해체는 make 밑에 있는 명령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야, 왜 그래요? 왜? 오브젝트에 자,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풀어줘요. 풀어주세요. 에디트 컨텐츠는 실제 이제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러 들어갈 때 쓰는 다른 방법이니까 릴리즈를 누르시면 없던 것처럼 돼요. 나는 뭐냐고. 예, 글씨 색깔. 나는 뭐냐고요. 예, 그래서 애매해졌죠. 그래서 깨시면 안 됩니다. 릴리즈, 이건 릴리즈한 결과입니다. 릴리즈. 자,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그래서 마무리 깔끔하게 보이는 맨 마지막 익스팬드와 머지 혹은 트림 처리하기.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로고 타입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묻어 있는 모양. 클리핑 마스크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